즐거움이 산업으로 변신하다 캐릭터 라이센싱 페어 2016이 개최되었습니다.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국내외 300여 개 업체가 참가하는 대규모의 문화 콘텐츠 비즈니스 전시회입니다. 먼저 기업존을 살펴보실까요? 우리에게도 친숙한 로보카 폴리, 뽀로로, 미미공주 등 많은 전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전시를 보기 위해 나들이 나온 아이들의 표정이 즐거워 보이죠? 지역을 대표하는 캐릭터들도 이번 행사에 나섰습니다. 또한 꿈나무들의 부스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뉴 웨이브 존인데요. 역량 있는 작가들의 전시 및 상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관에서는 문화창조벤처단지 셀의 사이버 가수 고고 로켓걸즈와 뮤지컬 캣 조르바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부스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번엔 신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3D 프린터 기획관이 있는 시티존으로 가보실까요? 3D 프린터를 통해 이렇게 개성 있는 피규어들이 완성되었습니다. 올해 처음 전시되는 키덜트앤 아트토이관에서는 아동이 아닌 어른들을 위한 캐릭터 및 상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무민, 웹툰 마음의 소리, 이 존에는 없지만 20대 이상에게 인기를 끄는 캐릭터 민, 에비추 등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해외관으로 넘어가면 핀과 제이크의 어드벤처 타임이 있는 카툰 네트워크 코리아, 홍콩의 라이선싱 쇼 등의 부스가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캐릭터들의 향연 속에 빠져보실까요?